오늘은 100마력 트랙터로 30-40평 정도 되는 조그만 다랭이논을 도탈이 치려고 합니다. 이 아래논들을 임대를 해서 벌고 있는데 이 다랭이논도 묵히지 말고 벌라고 토지주께서 하셔서 그동안 조그만한 트랙터로 도탈이를 하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트랙터로 작업을 하면서 집에 가서 자그마한 트랙터를 가져오기가 귀찮아서 오늘은 100마력 트랙터로 이 조그만 다랭이를 한번 도타리를 쳐볼까 합니다. 트랙터를 논에 집어넣고 보니까 정말 논이 작아 보입니다. 지금 이 존디어 100마력에 부착되어 있는 노타리는 2m 60짜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폭이 2m 60이다 보니까 아마 한 바퀴 돌면 끝날 것 같습니다.
노타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저기에 중간에 돌이 하나 있어서 이쪽 라인은 깔끔하게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 라인만 빼고 나머지들은 생땅 없이 전부 노타리를 최대한 치려고 했습니다. 모는 8조 이하안기로 식재를 합니다. 벼수확은 그동안 낫으로 베어서 콤바인으로 타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콤바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긴 합니다. 아, 이렇게 조그마한 노는 30마력대 조그마한 트랙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집에까지 가서 트랙터를 바꿔오기 귀찮아서 오늘은 100마력 트랙터로 조그마한 다랭이를 노탈해봤습니다.